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인생이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를 주로 계속 반복하면서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과 괴로움은 계속 되는데, 그 행복과 괴로움에 크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땐 큰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더 이상 내가 집착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 과도하게 치우치는, 과도하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거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뭘 보자마자 이게 옳고 저건 틀려 이걸 고집하고 싶고, 자식에게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뭐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밥을 한끼 먹어도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가자가 아니라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내지는 뭐든지 하여간 내가 다 표현하고 하는 건다 좋은데,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을 수 있으면 삶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은 뭐 자기 생각이 별로 없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이 없진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을 건다 있고 할말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근원에서는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어차피 이건 뭐 크게 뭐 실체적인 뭔가가 없어요, 사실 세상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래성과 똑같아요. 어차피 내버려놓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과도하게 칠축을 할 필요가 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내려놓고 살면, 이 내려놓고 살면 이 말이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말인데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는 하시지만, 이게 습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내 식대로 지어왔던 습관 때문에 어려운데, 지어왔던 습관을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저절로 내려놔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내려놓으면 몰라오게 가볍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단한 가지 또 하나의 조건은, 조건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된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어떤 경계에 닥치면,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항상 경계 속에서 하는 공부예요. 혼자 조용히 어디 조용히 가서 막 도닦고 막 이러기만 할것 같으면 외부에 경계가 없으니까 내가 공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경계 속에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 자꾸 경계 속에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그 경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덜 끌려가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그때는 자유로워졌던 것 같은데, 좀 편안해진 것 같은데 또다시 이렇다 그러더라도 막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건 그냥 원래 당연한 거야. 이거 원래 습이, 우리 습이 원래 이런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괜찮아. 넌 네 할 일을 해. 난 내가 할길 간다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냥 야, 어디 절에 가니까 뭐 좋다더라, 어디 절에 가니까 뭐 어떤 뭐 좋은 강의가 있다더라,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심심해서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이제 이것도 좋은데, 그렇게 그렇게만 계속해서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아, 여기다, 뭔가 이게 이 공부구나, 이 공부다 하고 이 공부에 이제 딱 내가 발심을 하는 그 기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호회 활동하듯이 이렇게 여기 찌웃 저기 찌웃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산학회 갔다가 뭐저 볼링 동호회 갔다가 뭐 동창회도 한번 가봤다가 동사무소 무슨 뭐 여기저기 또 가봤다가 막 이런 마음으로 절에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도 뭐 좋죠.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발심할 기회가 될 테니까 좋은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리고 지금 또 특히나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되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특히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옆에 친구들한테 권장하고 권유하고 같이 공부 좀 하자, 이건 괜찮은데 강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좋은 글이 있으면 보내주고 뭐 이렇게 뭐 영상도 보내주고 이러는 건 괜찮죠. 그런데
안 간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 가야 된다. 너가 이러면 너 인생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면서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런 것이지. 딴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이게 의외로 이게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인연이 없으면 아, 정말 아마 부처님이 와서 1대1로 한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라 해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인연 없으면.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맞아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은 포교로서 좋되 너무 막 과도하게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냥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집착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보면은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자식들 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끌고 오고 요즘엔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에는 그 젊은 친구들이 엄마를 끌고 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엄마를 끌고 와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 집착 내려놓는 게 전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되게 가벼운 일이에요. 그러고 살면 아, 삶이 정말 가벼워져요. 정말 가벼워지고 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큰 뭐 고민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그냥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세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또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세간에서는 왔다 가는 기쁨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기쁨이니까 왔을 때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이게 또 사라질까봐. 항상 이게 양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이제 뭐랄까 좀 딱 맛을 들은달까? 뭔가 이러면은 이 공부하는 즐거움은 그냥 머리로 처음에는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막 본문 들을 때는 막 확 신이 났다가 집에 가면 또 일주일 동안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안 좋게 지내다가 그리고 또 이제 약 맞는 것처럼 또 한번 왔다가 이제 처음엔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나와서 본문을 듣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제한적이지? 잠깐 좋았다가 또 돌아가지, 또 돌아가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습이. 습을 떼는 게 진짜 중요한 공부라서 우리 습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겠어요? 끝내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야말로 그냥 삶 자체를 그냥 탁 내려놓아지게 돼요. 그게 그렇다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정,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가볍게 삶을 열심히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법의 즐거움, 뭔가 법문 듣는 게 이제 정말 그렇네 이러다가 저건 이해가 좀 가는데 맞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야 내 얘기를 대신하고 있구나. 그냥 저게 그냥 내 얘기 같이 느껴지고 그냥 이제 가슴에서 소화가 돼. 머리에서 이해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가슴에서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던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막 아주 다 받아들여. 그냥 이렇게 와서 와닿고 받아들여지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들었어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하니까 한 1년 뒤, 2년 뒤에라도 나중에 잠시 이제 끊었다가도 끊을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끝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나중에 또 어차피 이 공부는 본인이 끊어도 우주 법계가 다시 이어가게 해요. 괴로움을 만들어내므로써 괴로움을 만들어내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하라는 거죠. 내맞고 나서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정말 이 공부가 되는 이 즐거움이 아주 이거는 막 들뜨는 즐거움은 아니지만 아주 뭐 기쁜 평화 같은 그런 어떤 안심의 기쁨 뭔가 이제 팍 안심할 수 있어요. 삶에서 정말 야 이제는 뭐가 와도 큰 상관없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대로 이렇게 행복하면 살 수 있겠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어느 순간 이제 발심해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또 분명히 있고 하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 있지.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겠지. 자네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의 깨어있음만을 줄 뿐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언제나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이대로 뿐이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 완전한 삶의 지혜가 다 있다. 눈앞이 실상이다. 속목보리다. 보이는 것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여기는 내가 분별하는 이 세계밖에 없는데 왜 여기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생각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라는 과거와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이 거대한 환상 생각, 여기 속에 파묻혀서 사는 게 습이 되어 왔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냥 지금 여기로 딱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럴 뿐이잖아요. 그냥 뭔가 막 기쁜 일이 생겨야지 기쁨이고 열반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자리가 정멸. 정멸은 뭐예요? 그냥 적적하고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공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는 자리일 뿐이지 막 기쁨이 있는 게 그 열반의 해탈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냥 고요하게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푹 자고 일어나서 그냥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 그럼 뭔 괴로움이 있어요. 차 한 잔 마시고 배도 부르겠다.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럼 편안하게 앉아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완전합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순간. 그러다가 그냥 몸이 찌뿌둥하면 나가서 산책을 한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있다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듯이 몸을 이렇게 관하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산길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한 생각이 딱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지옥이 생기기 시작하죠.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생각 생기면서 그걸 힘을 실어주고 그 진짜라고 믿고 그러면서 또 그 생각에 끄달려가면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여긴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빨리 내려가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막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아무 일이 없는 이 심심한 자리, 이 평상심의 자리, 이 맹물 같은, 그냥 이 허공과도 같은, 그냥 지금 이대로의 아무 일 없는, 이것이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익숙해져야 돼. 그러려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분별망상을 따라다니는 게 삶이 되다 보니까 명상을 하는 동안은 잠시 그냥 명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명상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명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어떤 삼매를 증득해야지, 특별한 의식 상태에 올라야지, 명상하다 보면 뭔가가 짠하고 나타나겠지, 뭐 이런 기대를 품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향해 가는 마음으로 명상을 해요. 근데 명상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보면 뭐가 보여요? 그냥 이 심심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맹숭맹숭한,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보이고, 그냥 들리는 소리가 그냥 들릴 뿐이고,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아무 일 없는 자리, 일 없는 자리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잠시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느껴지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성취감 전혀 없는, 여기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막 성취감이 있든지 했다는 느낌이 있든지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좋은데, 그래서 수행을 해도 사람들이 그 진도 정해놓고 하는 수행을 좋아해요. 뭐 100일 동안 다란히 몇만 독을 하십시오. 숙제 내주고.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던 습관이 있어 그런지, 이게 기도 수행도 뭔가 딱딱딱 정해놓고 금강경을 몇 독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대부분 그 몇 독을 할 때 초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 다란히 몇 독,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거 하면은 그러면 이 병 낫는 거죠. 이 병을 낫고자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오는 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대학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코가 어릴 때부터 안 좋았거든요. 비염이 심하니까.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내가 100일 기도를, 이 비염 없어지는 100일 기도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100일만 딱 채우면 비염은 딱 없어진다, 확실하다. 그게 제 신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를 제가 딱딱딱 정해놓고, 그 대신 대충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 하고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뭐 주변에 하여간 스님들이, 야 너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과해, 이럴 정도로 막 너무 했는데,
100일 지나도 코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때는 핑계가 있어요. 어떤 핑계가 있냐면 부처님을 원망 안 하고, 어떤 핑계가 있었냐면 내가 가만히 돌아보건대 나의 100일은 완전하지 못했어. 확실히 내 기도할 때 항상 잡념을 일으켰고 수행할 때 항상 잡생각이 많았고 그러니 비염이 안 없어졌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번 100일 기도 때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100일 기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비염과 그냥 함께 살면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하고 그냥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살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기도라면 특정한 뭔가가 성취할 것이다, 성취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절 같은 걸 좋아하죠. 그냥 절하면 다리도 약간 후들후들하고 약간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300배, 막 1000배, 뭐 2000배, 3000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뭔가 성취지향적인, 그래서 이걸 성취하고 이루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불법은 그냥 평상심입니다. 평상심. 그 아무 일 없는 자리에 그냥 일 없이 그냥 있는, 뭐랄까, 연습이랄까, 그게 이제 명상이죠. 그냥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함, 나와 함께 이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느낌이, 그냥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시 멈춰서면 그냥 이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숨 쉬고 있는 어떤 것이 확인되잖아요.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이 움직임, 이 작용을 통해서 숨 쉬고 있는 어떤 놈이 있긴 있네. 뭔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함, 어떤 있음이 확인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들리는 걸 통해서 듣는 뭔가가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그 소리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소리를 듣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구나, 이 어떤 존재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줘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상관없죠. 그 존재를 확인하는 데는 어떤 소리도 다 부처님을 드러내는 소리가 돼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올라오는 그것 자체가 번뇌즉 보리, 보리에서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파도처럼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그대로 사실은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봐지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 법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 법을 그림 그리고 생각으로 그림 그린 그 법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이런 걸 거야, 그 그리를 향해 나아가야 해, 내가 명상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한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추구심만 탁 내려놓으면 그냥 지 아무 일이 없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언제나 있는 이 존재감이 확인되거든요. 늘 이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제나 그냥 이것이, 그래서 뭐랄까, 그냥 이게 뭐랄까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설마 이럴 순 없지, 이건 아니지, 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참 웃기달까요? 사실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법회를 열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뭐랄까, 뭔가 이렇게 딱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딱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길고 뭐 나무같이 생겼고 뭐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겨먹거나 이렇게 보이거나 만져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무언가를 설명하려니 사실은 이렇게 말로 해봐야 그 말은 전부 다 틀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하려는 말을 구사를 하면 그게 자꾸 법에서 어긋나져요.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다는 느낌을 주려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려고 하면 말의 허물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그냥 주필 한번 치고 말고, 손가락 한번 들고 말고, 딸 앞에 잔나무라고 하고 말고, 그냥 아예 힌트를 주지 않아버리는 그냥 이게 뭔지 확인해 봐라,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찾아라,
근데 중요한 건 머리로 찾으면 안 된다.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법이다. 근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머릿속으로 아,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는 그림을 그리면 그런 건 아니다. 머리로 이 답을 찾을 수 없다. 생각 분별로 이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법이다. 근데 찾아봐라. 근데 머리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이렇게 딱 잘라서 옆에 놔뒀다 생각하고, 명상하고 앉았을 때는 머리를 탁 잘라서 옆에 놔뒀다 생각하고, 모자 벗듯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온 몸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봐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굳이 표현해서 존재감이니 어쩌니 표현했던, 이 듣는 놈이라고 표현했던,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참, 그 설명을 하지만,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설명이라는 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저기 이설법 저설법 많이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염두에서 들으세요. 그렇다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센 방편이랄까요? 좀 너무 방편을 너무 세게 써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방편에 속아버려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방편에 속아가지고 우리 깨달음이 더뎌진달까? 공부가 더뎌져요. 야,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그렇게 대단한 말로 표현했지? 왜 우리 불교 경전을 보면 정말 이 깨달음이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막 엄청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 많은 스님들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설화,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어떤 장면들이 막 나타나고, 막 신비 체험, 뭔가 막 어마어마한 아주 비범한 신비적인 어떤 이런 장면들, 그리고 그런 것을 또 그렇게 말로 막 대단한 무언가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한 무언가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아, 그게 도적들이더라고요. 그게 그 말을 들으면서 공부한 불자들은 그 말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해요. 이제 그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깨달음을 추구해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미 드러나 있어도 이미 드러나 있는 법이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이 심심한 건 원하지 않거든요. 뭔가 막 엄청난 거를 원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자꾸 찾아 헤매니까. 그래서 그 뭐랄까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그 이문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들 그냥 듣고 흘리실 거예요. 뭐냐면 말을 듣는데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듣는데 아 그건 그냥 말일 뿐이야. 이걸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면 이걸 왜 저렇게 표현했지? 저 사기꾼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표현했지? 저런 게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저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하고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저 말에 걸려서 내가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저 말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장애에 걸려 넘어가면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말에 걸려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중에라도 공부가 이제 딱 뭐 된달까 뭐 약간 이 공부가 되는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자꾸 의심을 해요 스스로도 말에 걸려서 자꾸 말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맞다 라고 이렇게 해도 본인 스스로 왔다가 가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에 걸려가지고 아니다 이게 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찾아 헤매고 또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견성을 한 사람들이 견성을 하고 나서 잠깐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났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다일 수가 없어 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그때 그 체험했던 그 느낌을 깨달은 줄 알고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찾아 나서거나 이런 허망한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야말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저 공사장에서도 세속제라고 해서 말이라는 것은 제1의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진정한 법이 아니다. 말은 세속제다. 세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로 표현된 것일 뿐이지 그것이 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쓰고 버릴 것들이다. 그 말은 말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아마 잘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들으시면 어떤 말을 듣더라도 거기 과도하게 취하지는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또 다 달라서 사람들마다 똑같은 경험을 어떤 사람은 어떤 시인은 아침에 해 뜨는 경험을 너무 놀랍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히말라야 갔다 왔던 걸 이렇게 책으로 쓰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갔던 분들이 되게 어이없어 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좀 오바했나? 제가 조금 반성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혼자서 거기서 그냥 온전히 마음을 열고 완전히 그냥 그 완전 하나가 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동을 느끼고 누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이 제 스스로도 그게 좀 벅참이랄까? 거기에 그냥 젖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감동적으로 막 글을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예를 들어 제가 히말라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저 설악산이나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감동이다 하고 와, 정말 제가 저 어디죠 울릉도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썼던 글에서도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온 우주 법계가 음악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감동적이라 막 시를 쓰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시나 음악이 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거 하나를 보고 시를 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런 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저런 식으로 글을 썼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그게 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말을 버려야 참된 진실을 가다할 수가 있다. 제가 조금 넘어가서 약간 좀 가벼운 이야기들이나 기존에 많이 반복했던 것이 많아서 좀 넘어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280쪽인데요. 현재에 대한 네 가지 질문. 현재에 깨어있는가? 현재에 만족하는가? 현재를 받아들이는가? 현재를 사랑하는가? 지금 이대로의 현재야말로 참된 진여 실상이다. 이게 깨어있는가? 만족하는가? 받아들이는가? 사랑하는가? 심지어 뭐 윗바사나를 하고 있느냐? 지관 멈추고 보고 있느냐? 중도 수행을 하고 있느냐? 반야바라밀를 닦고 있느냐? 뭐 모를 뿐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모를 뿐이냐? 다 같은 얘기입니다.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느냐? 뭐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다 다른 질문 같지만 다 같은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분별이 병이라 그랬잖아요. 분별은 둘로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내 식대로 분별해가지고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게 내 머릿속의 세상이죠.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렇게 머릿속으로 자꾸 분별하는 거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 이걸 잠시 멈추라. 근데 멈추라는 말은 이걸 딱 끊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난 생각이 그냥 허망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별로 그냥 실체가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일 뿐이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죠. 그런 진짜가 아닌 줄 알면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는데 그걸 끌려가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분별하면은 무분별지라는 거는 분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분별에 걸리지 않는 것, 분별하면서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깨어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이 환상의 세계를 실체라고 여기면서 거기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진짜라고 믿거나 저걸 진짜라고 믿지 않죠.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깨어있게 되죠.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생각을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보내지 않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다고 판단하면 좋은 걸 더 집착하잖아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추구해서 향해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좋은 걸 추구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만족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게 돼요. 지금 이대로 뭐가 부족한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저절로. 왜? 받아들인다라는 말도 유의의 어떤 단어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죠.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냥 냅둔다는 얘기예요. 내비둔다. 내버려둔다. 허용한다. 놔둔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해준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보현행엄품을 공부하다 보니까 화엄경을 이제 처음부터 조금씩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그 부처님 주변에서 부처님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애워싸고 있는 보살님들이라는 존재가 많이 나와요. 근데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살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대로 경험해 준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일어나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경험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살의 삶이라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니까 취사 간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됩니다. 과거나 미래를 보내지 않고 취하는 걸 집착하려고 애쓰지 않고 버리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모든 걸 허용하는 상태가 되고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존재를 존재가 그대로 이대로 있도록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해 두는 상태, 그게 진정 나와 너 일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사랑을 줄게, 특정한 사랑을 이 사람에게만 줬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해서 이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체 온 우주밖에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동체대비심입니다. 동체, 한 몸, 온 우주 전체가 한 몸이라고 하니까 모든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허용해주고 또 이렇게 허용하니까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맞는 생각대로 막 집착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를 뿐. 기존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 생각대로 살고 저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 생각에 집착하고 저 생각은 버리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생각은 틀렸고 내 말은 옳아, 저 사람 생각은 틀렸고 저 사람 생각은 옳아 이러면서 이제 사는데 모를 뿐 하게 됩니다. 숭산 스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오직 모를 뿐. 이게 옳은지 틀린지 100%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어요. 100%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진실은 모를 뿐 하는 게 정말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차가 막 이렇게 그 많은 차선에서 수많은 차들이 막 쌩쌩 달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고 안 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깜빡 졸아가지고 핸들을 요만큼만 틀어서도 옆에 차를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이 임박한 그 도로 위에서 언제나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어이없게 상대방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 세상 우연일까요? 그 상대방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냥 우연히 막 죽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연론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해가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온 우주 법계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 하나의 연기로서 돌아가요. 즉 내가 아직 쉽게 말해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면 이 우주 법계가 나를 죽게 안 만들어요. 그러면 우주 법계 전체가 하나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도 내가 살아요. 희한하게 총알이 그 많은 곳을 다 장악을 해도 내 옆으로만 다 비껴가가지고 살게 될 수 있겠죠.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인연, 자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게 될 시절 인연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또 안 되려고 하면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인연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중중무진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중층적으로 온 우주법계 모든 존재들과 나와의 인연이 중층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법회에 참석하시고 법문을 들으시는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연기로 여기 온 게 아닌데요? 난 오늘 안 올까 올까 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보세요. 안 올까 올까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왔다가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뭐 결정할 때 우리가 막 그렇게 심각하게 결정합니까?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눈 떴으니까 갈까 하고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아, 가기 싫었는데 그냥 어떻게 한번 나도 모르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뭘까요? 내 시절 인연이 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볍게 마음 내도 진리를 선택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그것대로 완전한 진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부터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A나 B 중에 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놓이면 스님들한테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이 사업을 이걸 투자하면 엄청나게 막 확장될 것 같은데, 엄청난 기점이 될 것 같은데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왜 저한테? 그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시냐? 되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결정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무수히 많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리는 그 무수히 많은 결정들, 이건 진리고 저건 진리가 아닐 거야, 그래서 내가 진리를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정해놓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스님 아니면 제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묻는 거죠. 어느 게 맞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무유정법, 정해진 게 없어요. 참된 진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이 남편만 만나지 않아서 내 인생은 행복했을 텐데 하고, 이게 쓸모없는 말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을 내린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진리와 가까운 선택을 더 잘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내리는 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이 나의 진리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늘 진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내려놓고 나서 생각은 계속 분별하죠. 야, 너 잘못했어. 너 그것 때문에 실패할 거야.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속삭이지 않으면 내가 내리는 게 언제나 진실입니다.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자식들이 대학을, A대학을 갈까 B대학을 갈까 막 고민하는데, 어마어마 고민하다가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선택하시고, 보살님들이 왜 선택하려고 애쓰시냐, 애한테 물어봐서 니네 알아서 선택하라고 해라. 애는 선택할 만한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요. 그 완전한 지혜는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선택하면 돼요. 심각하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중대한 것은 심각하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선택하면 돼요. 실제 CEO들이 보면은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루에도 몇 건씩 내리는데, 밑에서 논문, 이렇게 결제 올라와서 사인하는, 누가 봐도 이거 결제 올라오면서 이게 다각도로 파악해가지고 이게 가장 이익이 되겠습니다 하고 올려왔는데, CEO가 자기 감으로 틀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실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한 번씩 도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CEO가 정말 터무니없는 감으로, 논리적인 거 다 때려치고 터무니없는 감으로 밀어붙였을 때 도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실제 매순간 판단 내릴 때도 사람들은 계산해서 내리는 판단보다 그냥 감으로 내리는 판단이 훨씬 많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막 심각해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실은 막 그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살고 완전히 맡기고 살고, 근데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진리가 알아서 끌고 간다 하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산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게 된달까? 내가 산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턱 맡기고 있으면 판단이 저절로 내려집니다. 사실은 내가 판단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판단이 내려져요. 중요한 판단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이상하게 그때 내가 그런 판단을 왜 내렸는지 모르겠네? 몰라요. 그냥 그런 판단이 내려져요. 그래서 어떤 요즘 과학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논문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판단을 내릴 때는, A나 B를 선택하는 판단을 내릴 때는 판단 내리기 몇 초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초 전에 이미 판단 내리 결정이 돼 있는 걸 그냥 오늘 할 뿐이다. 근데 본인은 판단이 안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표면적인 생각은. 근원에서는 이미 판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허망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있게 된다는 건 이 머릿속에 분별망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분별망상을 믿지 않고 모를 뿐이다.
하고 맡기면 내가 내리는 판단이 아니에요. 삶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판단 내리나요? 저절로 배고파져요. 배고픈 판단은 지가 알아서 내려져요. 내가 배고파야지, 배고파야지, 배고픈 판단 내려야지, 내려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배고픔이 찾아와요, 나를. 때가 되면 소화도 저절로 되고 모든 게 사실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눈 깜빡깜빡하는 걸 내가 깜빡이고 싶다고 깜빡 안 해요. 눈이 뻑뻑한 걸 자각하면 이 몸의 자체 시스템이 알아서 지가 알아서 눈 깜빡깜빡 거려요. 알아서 화장실 가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지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나라는 아상을 개입해서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나라는 아상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본래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그래서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근데 집착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집착하는 게 진짜 나를 도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내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간다. 수다원가가 첫 번째 계위가 흐름을 타는 계위거든. 흐름을 탄다. 흐름을 타는 자가 돼야 된다. 비로소 이제 법의 흐름, 진리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왜? 그전에는 내 생각의 흐름으로 생각이 맞아, 생각이 오라라고 해서 내 생각만을 굳게 믿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이제는 생각을 놔버리고 그냥 법을 따르게 돼요. 뭐가 법이냐? 삶이 법이다. 삶을 따르게 됩니다. 음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머무는 법 없이 그렇다고 마음을 안 내는 건 아니고 마음을 내면서 마음 가볍게 다 냅니다. 가볍게 가볍게 마음을 다 냅니다.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조언할 때 조언하고 해줄 말 있으면 해줄 말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그냥 해준 말이니까. 근데 이 말에 무게감은 집착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훨씬 무게감이 있어요. 부모님이 엄청 집착하면서 너 여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가 알아서 최종 결정해라, 아빠만 너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다, 너를 믿는다, 그래도 아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엄마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너가 그래도 이런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 생각에는 참고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입장에서 엄마 말이 더 큰 비중으로 다가와요. 엄마가 막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대 막 내리누르는 게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더 튕겨 나가서 반대쪽으로 할 날이죠.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가서 그 말 안 들을 날에는 반발심이 오히려 생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래서 이제 유한 것이 사실은 더 큰 힘을 가져요. 부드러운 거, 집착 없는 그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삶을 끌고 갑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저렇게 돼야 돼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일 없는 세상에서 내가 혼자 갑자기 내 혼자 힘을 줘가지고 막 일을 만들어냈다가 내 혼자 만들어냈으니까 내 혼자 괴로운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 스스로. 근데 그것만 안 만들어내면 삶은 흘러갑니다. 제가 어떤 분께 얘기했나 모르겠네. 그 어떤 분이 그 아이가 자제분이 그 아주 어려운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합격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해본 기도가 없고 유명하다는 안 가본 절이 없고 정말 여기 가면 막 용하다라는 아주 기도빨 잘 받는다라는 전국 각지의 사찰을 안 다녀본 데가 없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사님께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그래서 보사님께 여쭤봤어요. 합격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시라 그랬죠. 근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여쭤봤어요. 보사님, 혹시 보사님 생각에 딸이 열심히 해서 붙은 거하고 보사님이 기도해서 붙은 거를 만약에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아니, 왜 딸이 뭐 99%고 나는 뭐 1%가 되겠어요? 이러리라고 예상을 하고 물어봤죠. 뭐라 그랬을까요? 네? 본인이 한 게 몇 프로라 그랬을까요? 아, 그렇게까지는 염치가 있지. 이분 뭐라 그랬냐면요. 전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얘가 공부해서 된 거는 50%고 당신이 기도해서 50%가 됐다는 거 굳게 믿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 신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당연히 기본 상식으로 지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붙었잖아요. 기도해서 붙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붙었죠. 아니 그거 붙은 사람이 꽤 많은데 그거 붙은 사람 중에 기독교 천주교 많을 거예요. 교회 성당 가서 열심히 한 사람들 더 막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더 열심히 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게 없겠어요? 교회 성당 법당 막 어떤 사람은 세 군데 다 가서 기도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아 그래도 한 10%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야, 이게 반은 내 노력이다라고 딱 굳게 믿고 계시길래 야 보사님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0% 그 딸이 그냥 딸의 인연입니다. 딸 공부 인연이고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붙은 거지. 보사님은 보사님 하고 싶은 거 그냥 했을 뿐이에요. 보사님 딸에 대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기도해 주고 싶었고 그 마음이 딸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보살님은 보살님은 보살님 인생을 산 거다. 딸은 딸의 인생을 산 거다. 이 아이는 예를 들어 지금 작년이 아니라 작년 떨어지고 올해 붙었으면 작년에 붙어서 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과가 아니라 올해 붙어서 이 곳에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붙었을 수도 있다. 이 아이의 인연처가 지금 딱 여기였을 수도 있다. 작년에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는데 올해는 기도를 더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너 지분을 요구하게 돼요. 너 성공한 데 나의 지분이 크다. 너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냐? 그래서 자꾸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안 해주면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우주 법계가 알아서 키워요. 물론 이제 엄마가 키우죠. 이렇게 말 잘못하면 또 엄마들한테 큰일 나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다 키우시는데 아, 정말 엄마가 이렇게 살아 키우고 이러는 것도 그야말로 이 우주법계의 무한한 이 연기 속에서 서로서로 상호의존, 상호도움 속에서 이렇게 크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애를 갖다 버리면은 죽을까요? 지 인연이 살 인연이 되면 살죠. 옛날에 뭐 한겨울에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걸 옆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잡아다가 입양을 보내가지고 유럽인가 어디 가서 변호사로 커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찾았던 그런 TV에 나왔던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 인연 따라 변호사로 큰 애는 그냥 버려버려도 지 인연 따라 시절 인연 따라 가서 또 그렇게 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린 이유는 아상, 아집,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이런 방편을 통해서라도 자꾸 놔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한다,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탁 내려놔야지만 집착이 쉽게 나아져요. 그런 삶이 되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지분도 내가 요구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뭐 자식 남편에게 야 이대로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되게 가볍게 삶을 살게 되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